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자, 여러분들을 대리만족시켜드릴 취미로 요리하는 남자의 요리 제 3탄! 어떤 요리가 준비되어 있죠? 랍스터요. 랍스터! 우와! 랍스터! 바닷가재 그거? 큰 거? 큰 거. JJTV 구독 플리즈. 자, 여러분, 저 태어나서 처음으로 바닷가재 랍스터를 먹어보는 건데, 제가 어제 사실 재료 준비할 때 랍스터를 봤어요. 보니까 친구가 이제 직송으로 이제 주문을 해놔가지고 랍스터가 살아있어. 살아있는 걸 갖다가 요리를 해. 힘 겁나 세, 씨. 오. 자, 이제 랍스터 요리를 시작합니다. 역시나 용접 장갑과 함께하는 숯불 요리. 중요한 치입니다. 자, 저게 들어감으로 해서 불맛이 조금 더 감돌게끔 만들어주는 뭐 그런 거랍니다. 자, 랍스터가 위에 올라갑니다. 그런 다음에 철가방으로 랍스터를 가둬버립니다. 철가방을 접습니다. 랍스터의 연기가 촥 감돌면서 랍스터가 딱 익으면은 그게 입안에 들어가면 불맛이 촥 나면서 치즈가 또 있으니까 치즈가 녹으면 쫀득쫀득한 맛도 날 거고. 랍스터는 어떤 맛일까요? 랍스터는 무슨 맛이지? 이제 새우 같은 맛이죠? 아, 랍스터 안 먹었어요? 랍스터 한 번도 안 먹었어. 아, 진짜? 꽃게는 많이 먹어봤어요. 하지만 가재는 먹은 적이 없어요. 31년 평생 살면서 랍스터는 처음! 아, 온도계를 또 안에다 놓고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나 또 측정을 하면서 얼마나 맛있게 익었을지.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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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둥. 아, 이거는 비주얼부터 끝났다. 작은 거부터 가볼게요, 여러분. 작은 거 꼬리부터. 샤랄라한 이 비주얼, 이게 바로 샤랄라라는 겁니다. 샤랄라. 야, 랍스터 겁나 맛있다 이거. 와. 연하면서 탱글하다 그래야 되나? 네, 그런 맛이면서 약간 좀 대게랑 비슷한데 대게보다 되게 맛있어요. 자, 여기서 반전. 지금 먹은 두 개는 냉동입니다. 아, 냉동 랍스터? 그렇지. 얘네가 진짜 냉동. 가운데 큰 애들 어제 집게 다리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치즈가 이렇게 치즈가 또 늘어나 있거든요. 새우도 아니면서 꽃게도 아니. 아, 바닷가재가 이런 맛이구나. 와, 불맛이 들어갔어, 확실히. 불맛이 나? 불맛이 뭔가 코끝으로 느껴진다 그래야 되나? 돌면서 나오는 것 같아. 그 되게 보들보들함에서 탱글함이 살짝 더해져 있는. 그러니까 딱 맛있는 합의점을 찾... 아... 와, 이래서 바닷가재가 비싼 거구나. 비쌀만 하네요. 간도 잘 돼 있어. 간은 이게 바다 생물이다 보니까 안에도 간 전혀 안 해. 아, 랍스터는 그냥 랍스터 본연의 딱 그 맛과 간을 먹을 수 있어요. 이게 소금기가 적절하게 잘 배어있는 것 같아요. 아까 먹은 냉동만 해도 충분히 맛있었거든요, 저는. 얘를 이제 벌려가지고 통으로 이렇게 꺼내면 다 꺼내줘. 아, 오케이 오케이. 자, 갑니다. 그렇지.
우와! 이게 다 살이야. 아, 저는 바닷가재가 껍질만 있고 되게 먹을 건 많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와, 이걸 다 잡고 그냥 먹어도 되겠는데? 그렇게? 확실히 아까 이 냉동을 먹었을 때보다 얘는 그냥 부드럽다는 생각이 좀 더 많이 들었는데, 얘는 먹는 순간 씹을 때마다 퉁글퉁글퉁글 거려요. 이거 장갑 갈게. 응. 장갑이 찢어질 정도로 열심히 먹었네. 자, 튼실한 다리살. 와, 행주를 부르는 맛. 오! 이건 뭐야? 아, 이거는 8개 다리. 다리살. 다리살 다 뺀 거야. 여러분, 다리. 랍스타 다리살이야. 잠깐만. 엄청나게 부드러운 순대 간을 먹는 느낌? 여기 채를 잡아서 이렇게 들어 올리면. 자, 여러분, 랍스타는 내장이 맛있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자, 이거 그 맛있다는 내장. 요게 그렇게 고소하고 그렇게 맛있다고들 하는데. 되게 부드럽고 되게 크리미해요. 크리미하면서 바다의 향이 살짝은 나요. 그러니까 비려서 못 먹겠는 그런 느낌의 비린 향이 아니고 맛있는 비린내? 뭘? 아니. 자, 랍스타를 처음 먹어보잖아요. 네. 머리를 세워놨으니까 여기 흘러나온 내장도 있어. 와. 이거네. 이거 잠깐만요. 이거 랍스타 찍어 먹어봐야겠어. 딱 해서. 내장을 머금은 랍스타의 꼬리. 와, 엄청나게 고소해요. 얘는 탱글탱글하면서 그 내장은 부드러운 맛이 더해지니까 금강철 막 이런 금강철만 오고. 이러면 다들 랍스타를 먹으면 내장을 꼭 먹으라고. 넌 안 먹냐는데? 왜? 너 먹어. 아, 나는 먹는데 랍스타 비싸잖아. 자, 마지막은 머리, 내장, 혹시 이거 찍겠습니다. 아까 다리 내가 하나 안 뜯은 것 같기도 한데? 이거는 진짜 꿈만 같은 일이고, 지금 저는 꿈이 아니라서 이게 굉장히 행복합니다. 자,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고요. 랍스타가 지금 대중탕에서 온천탕을 즐기고 있는 머리 빼놓고 그런 그림인데, 요거를 터트려서 이렇게 해서 요 노른자가 딸려 나오는.
이거요, 라면이요. 랍스타를 만나면은, 육수를 만나면은 라면이 보들보들해지네, 확실히. 노른자 있는 부분만이 아니고 그냥 면발 자체가 뭔가 부드럽게 코팅이 된 것 같은 그런 맛이 나요. 라면의 맛은 그대로 가지고 있대. 담백함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담백하고 엄청나게 부드러운 라면으로 재탄생을 했다. 아유, 시원하십니까? 네? 여기다가 라면을 넣어서 녹아야 되거든. 여기다가 라면을 넣어서 이 내장들 비벼서, 네? 이렇게 해서 내장들 비벼서 풍부한 내장을 먹으면 라면. 노른자 또 톡 해서 면을 넣죠. 요걸 그대로 잡아서 고소하구나. 네, 오늘은 이렇게 랍스타를 아주 신나게 라면까지 끓여가지고 그냥 육수까지 내서 라면까지 끓여서 이렇게 끝장나게 먹어봤습니다. 정말 맛있었고 랍스타로 배를 채우는 신기한 경험을 오늘 했습니다. 다음에 더욱더 맛있는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분들 안녕히 계시게.